우리 성남시 재학년에는 73년도에 성남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창설이 돼서 그동안에 많은 선배님들의 고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권찬호 회장님 비롯한 선임 회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재학훈이라는 행사를 실은 이렇게 시향대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도와주신 이재명 시장님께 나라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존속그 자체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다음의 문제이고 그릇이 깨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야를 떠나서 논쟁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생명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유지해야 살아남아야 안전하게 살아있어야 복지든 성장이든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국방의 업무를 당하고 이제 일선으로 되돌아오신 분들이십니다. 일선에서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시고 향군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사회에 지역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여러분의 활동과 여러분의 존재를 정말로 존중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서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합니다. 앞에 계신 참전 어르신 공원단체 회원들께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자, 큰절. 한국
사람 어디에서 살고 열심히 주세요. 다시 찾아.